긴 연휴이자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어요. 설 특수를 맞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도 당일 배송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선택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톡 선물하기 랭킹 10위 안에 무려 3칸이나 차지하고 있는 정관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899년 대한제국 국내부 내장원 3정과가 설치됐고 인삼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됐어요. 이를 모태로 하여 1999년 KGC 인삼공사를 창립했고 이후 2004년 출범한 정관장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홍삼 브랜드입니다. 공사가 사명에 포함되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정관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했다고 하고요. 정관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홍삼 공장을 운영 중인데요. 충남 부여에 있는 고려인삼창 부여공장은 연간 8,000톤의 홍삼을 제조하고 있고 증삼, 건조, 정형, 선별 등의 공정을 거쳐요. 한국을 비롯해 일본 FMDA, 호주 TGA 등으로부터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인증도 받았어요. 최고의 홍삼을 만들기 위해서 100% 계약 재배 방식으로 진행해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토지 계약 후 땅을 키우는 2년부터 재배 6년까지 총 8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우수한 홍삼은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어요. 전 세계 40여 개국에 250여 가지 제품을 수출하고 중국, 미국, 일본 등 5곳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인삼 소매 시장 규모는 약 3조 1,390억 원인데 정관장 매출은 1조 3,190억 원으로 4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30 세대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정관장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지난 한 해만 약 775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이 중 2030 세대의 구매 비중이 50%가 넘는다고 하니 더 이상 어르신들의 음식이라고 보긴 어렵겠죠?